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 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50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오자가 되겠습니다. 오자는 거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만하다 라는 의미의 오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에서 총 13에게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오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오기를 부리다, 오만하다, 오만불손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정자가 되겠는데요. 고치다, 잘못을 바로잡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에게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고치다, 잘못을 바로잡다 라는 의미의 정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정정하다, 수정하다, 개정하다, 증정하다, 추가경정,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축자가 되겠는데요. 오그라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축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에서 총 17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그라들다, 줄어들다 라는 의미의 축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축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대단히 많죠.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축소하다, 긴축재정, 감축하다, 압축하다, 수축되다, 응축되다, 축적, 그 축적은 이제 실제 땅을 실물 크기로 지도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작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단축하다, 축약분, 농축액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er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